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섞여 있는 동작인데요. 먼저 스킵 스텝 드랍으로 상대방을 몰고 다시 반대쪽 레그스루 미스 디렉션. 그래서 스텝백까지 쭉 쏘는 동작인데 다 안 속았어요, 다. 처음에 스킵 잽 드랍까지, 드랍 수루까지는 의도된 동작이었고, 원래 여기 속고 수루 던져야 되는데 안 속아서 스텝백을 한 번 더 걸죠. 근데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크를 쓰고 발 빼가지고 수루 던진 상황인데, 여기서도 만약에 페이크를 안 썼으면 저는 그냥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에서 그래도 운이 좋게 넣었던 무브였어요. 동작을 보여드리면 스킵 드랍, 스루, 스텝백, 뜨고 발 빼서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동작은 조영준 선수 무브인데요. 너무 멋진 무브가 나와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조영준 선수가 크로스 드리블로 간격이나 상대방을 재죠. 천천히 드리블을 떼는 박자에서 순간적으로 드랍을 만들어서 몰고 크로스오버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속지 않고 가까이 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스핀 드리블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요. 천천히 박자를 끄는 거예요. 천천히 박자를. 그래서 들어갈 때만 박자를 빠른 박자로 잡아주고 크로스를 때렸는데 안 속은 상황에서 드리블을 한번 공격해서 드리블 쓸 수가 없으니까 드리블로 한번 딜레이를 줬는데 패스로 나오니까 스피드. 인버티드 쉐인갓이라는 기술로 이제 제끼고 들어간 상황인데요. 쉐인갓을 하기 전에 동작이 약간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동작이니까 그 앞에 상황을 이용해서 다시 반대로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원래 쉐인갓은 앞에다 공을 뿌려놓고 반대 손으로 자주 들어가는 동작인데 인버티드는 뿌려놓고 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앞에다 쳐서 다시 드랍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쉐인갓을 하는 신용만 하고 다시 등쪽으로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동작을 먼저 크게 일부러 해서 쉐인갓을 한다. 상대방을 달려주는 거예요. 나 지금 쉐인갓 한다. 그래서 페이스테이션 이후에 다시 반대쪽으로 드랍을 만드는 연결 동작인데요. 드랍 페이스테이션 하고 렉스를 넣었을 때 미스 디렉션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반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브로 연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렉스를 넣고 크로스 리프트를 한 번 더 하면서 드랍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드랍 슛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드랍 했지, 스루, 크로스오버, 드랍 슛. 저는 항상 막혔을 때, 그리고 볼이 험불났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찬스를 한번 보려고 노력해요. 상대방이 위기의 상황에서 흥분하기 쉽고 안심하기 쉬운 상황을 이용해서 페이스테이션을 하면서 마치 그냥 공만 잡고 끝날 것처럼 공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서 끝날 것처럼 행동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대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보여주고 싶은 경기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어떤 기술들을 좀 생각해 놓고 와요.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래서 레그 크로스오버 드리블로 재다가 토 리플레이스먼트로 나오면서 헤이테이션을 하고 이제 여기서 막힌다는 거를 가정하에 들어간다고 막고 스핀 무브로 마무리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토 리플레이스먼트에서 상대가 따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간격이 멀어진 걸 보고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 간단한 동작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커버하는 손이 커버만 하면 안 돼요. 상대방 팔에 내 팔을 걸쳐놔야 돼.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뛰는 것도 한 팔을 자유자재로 못 뛰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뛰는 박자도 안 나오거든요. 얘만 딱 건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이 앞치기 있잖아요. 그 스틸이 안 돼요. 농구할 때 상대방이 내 팔보다 위에 있는 걸 못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상대방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내가 상대방 팔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빼서 걸어야 돼. 상대방도 이걸 알면 자꾸 빼서 위로 올려고 할 거야. 자꾸 이 싸움. 조용 선수 치기 스타일이 이렇게 빼는 스타일이 아니고 팔을 딱 들여놓고 치는 거니까 몸 빼서 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거든요. 팔을 막 그래서 팔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제가 이걸 탁 걸면서 쭉 나가야 되는데 힘 너무 세. 그래서 맨날 팔 걸기만 하고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힘이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걸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냥 느꼈어. 몸 대자마자 느꼈어. 아, 안 돼. 난 안 된다. 그래서 멈춘 상황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자. 되는 게 헛다리 스텝, 헛다리 슛인데 중심 명칭은 런 레그드 페이더리. 이 상황에서 포스톱으로 돌고 들어오다가 들어가면 스핀. 스핀 하는 척 하프 스핀을 먼저 때리고요. 들어가는 척 하프 스핀 때리고 저를 이제 약간 조금 몰아놓고 다시 헛다리를 쏘는 상황입니다. 키가 크고 다리도 들면서 이 밸런스가 뒤에서 던지고 윤성수 선수 슈폼 자체가 위에 올려놓고 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슛만 들어간다면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공간 확보도 되고 공간 확보했는데도 오히려 더 뒤로 가서 쏠 수 있고 제가 있는 힘껏 뛰어도 손이 안 닿더라고요. 그러다가 하프 스핀을 한번 밀어놓고 오른발로 디드면서 봤는데 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이어서 슛을 쏜 상황이에요. 저의 사이드 스텝은 오른발을 밀어서 왼발 떨어지고 오른발까지 다 떨어져서 슛을 쏘는 거예요. 윤성수 선수는 탑점도 높을 테고 적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밀어서 한 발로 던져버려요. 이번 슛 타임이 빠르지 않는데 스텝 하나 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지는 슛 타임이 됩니다. 윤성수 선수가 크고 붙어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푸시해서 드랍슛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리프트를 좀 더 제자리에서 띄우는 리프트가 아니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리프트를 띄운 후에 드랍을 만들어서 던진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 상대방한테 붙어서 일부러 붙어서 안 들어가고 드랍슛을 하는 상황입니다.
크로스잽 기술 이후에 상대방이 속지 않아서 다시 스루로 제끼는 상황입니다. 크로스잽은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가 공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몸은 반대쪽을 찍는 기술이에요. 크로스되고 몸이 반대로 찍고 다시 이쪽으로 제끼는 동작입니다. 완벽하게 뚫리지 않았죠. 살짝 속긴 속았지만. 하지만 붙어 있어서 크로스잽 크로스오버가 안 되고 그래서 치루로 가서 페이트레이션 똑같이 하고 들어가는 부분만 렉스를 넣어서 들어가는 동작이었습니다. 네거티브 스텝에서 밀어야 되는데 이걸 확 막아버려서 스루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로스오버로 공간 만든 다음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냥 뜨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다시 내 공간 만들고 레이업하는 파워 스텝으로 먼저 두 발로 몸이 커버가 된 상태에서 원투 두 발로 뜨는 스텝을 파워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파워 스텝의 장점은 몸이 커버가 있기 때문에 커버하면서 레이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커버 안쪽으로 컨택 이후에 피니쉬도 가능해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로 공간을 만들고 이쪽에서 따라오니까 몸을 일부러 갖다 부딪혀서 마무리를 한 상황이에요. 네, 크로스맨 시즌 1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재밌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2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무브는 힘들어.